자, 2번 보시죠. 2번 봤더니 문제에서 어떤 그 힌트를 찾을 수는 없고, It can be inferred from passage that 하고 없죠. 그럼 어떻게? 타이틀 가봤더니 Early Humans. 초기 인간들. 자, 첫 번째 문장은 항상 정확하게 정독해야 되니까. 자, Once early humans hunted and gathered food, they were not dominant species in their surroundings. 자, once의 뜻은 보통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죠? 뭐, 일단, 뭐뭐하면, 예전에, 그리고 한 번은,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야? Once. 옛날 옛날에, 이거죠? Once upon a time, 이겁니다. 옛날에, 초기에 인간들은 hunted and gathered food. 그러니까 수렵 채집했습니다. 식량을. 옛날에. 네. They were not the dominant species. 지배적인 종이 아니었대요. 네. In their surroundings. 그들의 주변에서. 자, 그러면, 옆에다가 이거에 대한 추론, 흑백 논리 적용해서 해보세요. 추론을 해보면. 어떻게 돼? 수렵 채집을 할 때는 인간은 지배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 말은 수렵 채집을 안할 때, 인간은 지배적 존재가 되었다. 요런 말이죠. 이렇게? 요렇게 이제 그 흑백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내용을 캐치하면 되겠네. 자, 다음에 봤더니, 그냥 뭐두 번째 문제 가보면. They could only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as lower living things did. 자, 그들은 단지 오직 interact 했어요. 상호 교류했어요. 그들의 환경과 뭐로써? As lower living things did. 그러니까 낮은 그런 생명체들이 그랬던 것처럼 lower, 그러니까 그 lower는 인간보다 낮은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주체가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리고 쭉 보다가 그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보시죠. 밑에서 네 번째 줄. Only when the process of meeting the basic need for food reached a certain level of refinement was it likely for humans to follow other pursuits, such as the founding of cities? 자, 오직. 뭐할 때? When the process of meeting the basic need for food reached a certain level of refinement. 좀 긴데, 일단, when부터 refinement까지 보면은, 뭐 했을 때? 이러한, 충족시키는, meet the basic need. 이거, meet the basic need. 요거 언더라인 쳐보시면은, 이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Meet the basic need.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 뭐에 대한 식량을 위한 이것이 그 충족시키는 과정이 reached 도달했을 때 어떻게 도달해요? A certain level of refinement.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정도의 수준까지 이렇게 도달했을 그때만 Was it likely? 뭐 하는 경향이 있었냐면, humans, 인간들이 to follow, 따라가는 경향이 있었대요. Other pursuits, 다른 추구들을, such as, 뭐와 같은 거, the founding of cities, 도시 건설과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몇 문장, 아래 한 문장 봤는데, 이제 보기 분석해 봤더니 A에 자 people were strictly predatory 그러니까 사람들은 엄격하게 포식자였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y came to know how to make fire 불을 만드는 방법을 알기 전에 일단 불 얘기는 우리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유추할 수 없고요 보이는 people took advantage of animals for many purposes 자 take advantage of가 뭡니까 이게 최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으면 기회를 하는 거. 무엇을 이용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치? Take advantage of. 그러니까 동물들을 많은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용했다. 에? 동물 얘기 안 나오는데? 네. C번. Physiological needs are more fundamental than social needs. 어떤 생리적인 필요가 보다 더 근본적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필요보다. 아,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10번의 문장이 바로 주어져 있는 패시지의 마지막 문장 내용이었죠.
D는 people were afraid of fire before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자,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뭐를? 불을 두려워했어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농업의 발달 전에. 역시 불 얘기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지? 필요한 문장만 보다 보니까 우리 fire 얘기는 아마 중앙에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뭐 fire also provide 나왔는데 이거 제끼고 지금 위에 두 문장이나 아래 문장 보고서 문제를 좀 풀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문장 보고서 푸는 게 오히려 더 뭐하다? 썼다! 답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답을 캐치하는데 보다 더 도움이 됐어. 있다. 라는 거지요. 오케이. 이렇게 한번 2번을 풀어봤습니다.